애매한 답변 절대 아니고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장이 잘 먹으려면 뭐가 중요하다? 모든 스킨케어는 밤에 빛을 바란다라는 거. 디바이스는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많은 관심사가 뭐예요? 화장하면 들떠요. 화장 진짜 안 먹어요. 피부 상태 왜 이렇게 꽝이에요? 언니 어떻게 하면 화장 잘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 애매하게 제품 쓰세요. 애매하게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예요. 라는 애매한 답변 절대 아니고요.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진짜 단기간에 잘 먹어요. 라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각질이에요. 자, 언니 지겹다고요? 아, 뒤로 가기 누를게요. 잠깐 스톱. 엄지 멈춰. 당장 멈춰. 여러분, 각질이 진짜 중요한데 이 각질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진짜 원리를 짧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몰랑이 분들, 우리 피부의 각질이 어느 정도 두께인지 아세요? 이 머리카락 정도의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각질이 진짜 진짜 얇은데 이 각질이 뭐라고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각질을 언제 케어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저녁이요.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케어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수면을 하고 있는 올나이트 내내 각질이 턴오버가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나 저녁이다. 그럼 언니, 화장하기 전에 각질 제거하는 거 소용이 없나요? 있기는 하지만 화장 전에 쓰는 거는 조금 더 잘 먹기 위한 부스팅 작업일 뿐, 우리가 진짜 케어를 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 세안을 할 때 혹은 잘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VT 리들샷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VT 리들샷 어때요? 100부터는 나이트 케어 전용이잖아요. 자는 내내 피부에 미세한 침으로 피부의 턴오버를 도와주면서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밤새 내내 스킨 부스팅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VT 리들샷 쓰면 화장이 잘 먹어요. 피부결이 부드러워져요. 저 모공이 사라진 것 같아요. 라는 이 후기가 들리는 이유도 우리가 밤새 자는 동안 각질 턴오버가 도는데 이 턴오버를 쫙 맞춰주기 때문에 리들샷이 핫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몰랑이 분들 진짜 알아야 될 거, 화장하기 전에 저는 아하바하 파하 관련된 토너 패드 혹은 토너를 써가지고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오랫동안 항상 화장이 잘 먹으려면 뭐가 중요하다? 저녁에 각질 케어가 짱이다. 세안할 때 효소 클렌저 사용하거나 자기 전에 피부 스킨케어 첫 단계 혹은 두 번째 단계에서 각질 케어 해주는 게 진짜 찐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모든 스킨케어는 밤에 빛을 바란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첫 번째로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온도예요. 우리 신체 온도는 36.5도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얼굴 온도는 31도가 적정 온도예요. 실제 논문으로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온도가 훨씬 더 낮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꼭 하는 게 세안 혹은 샤워를 하고 나와서 얼굴만 찬물로 한 번 더 쫙 껴얹어줘요. 아니면 아침에 쿨링 스틱 있거든요. 쿨링 스틱으로 피부의 온도를 쫙 즉각적으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화장이 진짜 잘 먹거든요. 이게 온도 1도, 2도에 따라서 피지 분비량이 다르고 모공 열리는 것도 다르고 화장품 스킨케어가 쌓이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각질이 올라오는 건요,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쩍쩍쩍 갈라져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각질이 올라오지 않게끔 온도를 낮춰주는 거. 이거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 쿨링스틱 1-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니면 아침에 세안으로 온도를 쫙 낮춰주면 시간이 지났을 때 기름기 떠서 각질이 들뜨는 게 그 한 끗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몰랑이 분들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진짜 초간단 현실 방법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디바이스는 쓰지 않는 걸 추천 드릴게요. 에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저 부스터 힐러 쓰지 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스터 힐러 같이 흡수율을 높여주는 디바이스 말고요. 아침에 리프팅 디바이스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리프팅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피부에 열감을 줘서 즉각적으로 콜라겐 생성을 하는 게 리프팅의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피부는 온도가 낮아야지 화장이 잘 먹고 피부가 쫀쫀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고온을 올려주는 핫
따뜻한 디바이스는 저녁에 써줘야지 아침에 붓기 뺀다고 리프팅 디바이스 쓰면요 화장 안 먹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품 흡수율을 높여주는 디바이스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나이트 케어 전용으로 써주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제가 약간 은은하게 알려드리는 꿀팁인데 스펀지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각질은 진짜 얇은 머리카락 두께 같은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이 얇디 얇은 각질에다가 화장품을 막 올리게 되면 사실 우리 피부는 흡수가 아니라 배출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다 보니까 많은 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스펀지로 레이어링 하듯이 촉촉하게 쌓아주면 불필요한 화장품이 약간 걷어내지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스펀지로 양 조절 살살살살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몰랑이 분들 진짜 쉽고 간단한 현실적인 방법만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간단해서 효과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그냥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만 바꿔도 화장이 진짜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 저도 꾸준히 오랫동안 실천한 방법이다 보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그 한 끗 차이가 정말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다 보니까 화장품 추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고 우리가 습관부터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